안녕하세요. 다시 봄 연출한 정욱입니다. 저희 다시 봄 영화 보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영화는 시간을 위해서 한 우리들의 보편적인 그냥 한 정서, 감정, 그런 것들을 담았습니다. 마음이 좀 차가워서 지금 영화 보시면서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화 재밌게 보세요. 지금 영화 시작절이죠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분들과 그럼 한 시간 반 동안 시간 여행을 하게 될 은조 역할의 이청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감독님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요. 좀 요즘 팍팍하고 좀 뭔가 이렇게 딸랑하다라고 하는 마음들 저희 영화만 달래드릴 수 있길 바라고요. 그리고 또 원래도 마음이 따뜻하셨던 분들은 저희 영화를 보면서 여러 어떤 순간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. 영화 내내 그런 어떤 본인만의 추억 여행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네, 정말 오늘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좋았으면 주변에도 많이 많이 소문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다시 봄에서 준호 역할을 맡은 박지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잘 컸다! 여기? 우리 토끼도 잘 컸어요. 아, 무엇보다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뭔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좋은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이 있고요.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간직하셨으면 그 좋은 마음도 주변에 많이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정승입니다. 네, 일단 저희 영화 보시기 전이죠? 네. 네.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작년 이맘때 제 영화를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보면서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저도 지나간 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이것도 봤고 약간 시간들을 보냈어요. 그리고 영화를 다 찍고 나서 보니까 또 작년에 저도 새록새록 나고 나서도 굉장히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아지고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오늘 좋은 영화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재밌게 봐주시고요. 네. 저희 시간 내서 봐주신 거 감사드립니다. 저희 다음은 관객분들을 위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.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좌석 추천을 통해서 네 분을 뽑고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요, 혹시 저희 영화를 두 번 이상 다시 보셨나요? 저요! 자, 우리끼리의 눈치 게임 1, 2, 2. 뭘 해야 되죠? 청아 누나가 알려준 말이죠. 1, 2, 3. 저는 혹시 저랑 사진 찍고 싶으신 분? 저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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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나와주세요. 오빠 저요! 저 밝아요! 네. 아, 그래도 제가 아까 들어오자마자 봤어요. 다니면 떨어진 거예요? 하신 거예요? 오빠 보려고 오다 넘어졌어요. 나오세요. 네, 첫 번째 관객부터 오프라인으로 사진 마지막 관객부터 사진 촬영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
이제 저희 시간 관계상 감독님과 멤버들 마지막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. 저희 고생한 배우들에게 마지막으로